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민 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한 9시 반쯤 된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아주 시원하게 일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싶어서 9시 반에 이렇게 공원에 앉아 있습니다. 내일부터 정말 장마가 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무거울 줄 압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그 노력들이 허수고 될까봐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실 건데 정말 피해가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과일이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 특히 블루베리를 동생이 아는 지인이 블루베리를 하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정말 크기도 크고 굵고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 혼자 아까워서 먹지 못하고 또 경기가에 한 박스, 제 한 박스 그렇게 먹었습니다. 다 나눠 먹었거든요. 아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두 박스를 신청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블루베리는 눈에 좋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안경 쓴 사람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가 눈을 버려가지고 안경을 썼거든요. 지금은 눈이 제일 중요한 직업인데 지금은 조금 후회를 합니다. 제가 우리 팔남매 중에 저 혼자 안경을 썼거든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워낙 건강하시기 때문에 제가 안경, 제가 눈을 형광등 앞에 이렇게 계속 TV 앞에서 TV를 보고 형광등에 제 눈을 가까이 대고 이래가지고 안경을 쓰게 됐거든요. 그래도 이제 엄마 아버지의 그 어떤 뱃속에서 태어난 그 시력, 눈은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안경을 쓰고 마이너스 시력을 가지고 있어도 한 200m 크기에 떨어지는 볼은 볼 수가 있거든요. 안경을 쓰고 교정 1.0입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한 번 더 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네요. 지금 9시 반쯤 돼가지고 공원은 많이 어둡거든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이거 지금 라이트를 켜가지고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봉처럼 한번 좀 불을 밝혀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밝혀도 잘 보이지가 않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전곡을 찔러라. 서비스는 전곡을 찌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당은 맛을 내야 되고 병원은 병을 고쳐야 하고 시인은 그 시를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하고 노래는 감칠맛이 있어야 되고 그 전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등생은 공부를 잘해야 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어두워가지고 고개를 좀 많이 숙이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곡을 찔러라. 아마도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적의 숨통을 단숨에 끌어부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전곡을 단숨에 찔러야 한다. 그래서 교관이 큰 소리로 연병장에게 찔러총이라고 하지 않는가. 만약 교관이 찔러총이라고 구령을 붙였는데 땅을 향해 찔러보라, 아니면 공중을 향해 찔러보라, 당장에 야 이리와 연병장 열 바퀴 돌아라는 불호령이 떨어지며 얼 차례를 받는다. 이렇듯 찔러총은 단숨에 적의 숨통을 향해 찌르는 것이다. 아니 서비스에 무슨 찔러총이 나오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고요 라고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중요한 핵심을 알아야 한다. 고객의 숨통을 겨냥한 서비스 찔러총 말이다. 그렇다면 한번 짚어보겠다. 만약 당신이 꽃가게를 운영한다고 하자. 시들고 생기가 없이 풀이 확 죽어버린 꽃을 전시해놓고 판매한다고 가정해보자. 아마도 꽃을 사러 온 고객들은 이 꽃이 왜 이래
꽃 망하겠군 하면서 꽃을 사기는커녕 욕만 하고 떠날 수 있다. 꽃집의 전공은 바로 화려하고 금방 새싹이 돋아날 듯 싱싱한 꽃에 있다. 여기에 찔러총을 겨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책 속에 갑자기 꽃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빈이도 33살에 은행을 그만두고 10년 동안 배웠던 꽃꽂이를 기초로 해서 제가 꽃집을 한 6개월 정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꽃집을 했었는데, 제가 경남은행에 꽃도 배달하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경남은행에서. 그랬는데 한 달에 순수익이 1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냥 일반 회사에 다니면 한 달에 150만 원을 버는데, 새벽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딸과 함께 제가 일을 했었는데, 한 달에 순수입이 1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꼭 오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 가졌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회사를 다니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듣고 하고, 가감하게 꽃집을 짓고, 양산에 있는, 양산 영산대 실내 디자인학과 3학년 편입을 했었거든요. 그때 한 고객님이 계셨는데, 저에게 50만 원을 주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그게 화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화방을 좀 꾸며달라고 50만 원을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저를 본 적도 없고, 처음으로 이제 그 우리 집 꽃집을 보고 자기가 모든 것을 맡기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꽃들을 화분에 이쁘게 다시 옮겨서 이쁘게 그렇게 장식을 해서 갖다 드린 그런 기억이 나고, 또한 분은 어버이날이었는데 백화점에 가서 꽃바구니를 보고, 또 우리 집에 와가지고 꽃바구니를 보고, 그래, 여기 살까, 저기 살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10시 정도 돼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다시 꽃바구니를 사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수빈 씨, 그러니까, 제가 꽂은 꽃바구니가 더 이뻐서, 그래, 결국은 백화점 꽃을 사지 않고 우리 집에서 사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꽃바구니를 사갔거든요. 수빈이는 조금 손이 커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않고 항상 고객에게 푸짐한 꽃바구니 꽃을, 그리고 꽃다발도 그렇게 뭐 3만 원짜리 꽃다발을 해도 그냥 아주 크게, 그냥 푸짐하게 수빈이가 받고 싶어 하는 꽃다발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가시는 고객들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다른 집의 꽃다발보다 아마 두 배의 크기로 수빈이는 항상 꽃다발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저희 꽃집을 이용해 주신, 샤론 꽃집을 이용해 주신, 마산 해승동 에서 꽃을 사가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뭐 수십 년, 2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인사를 드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꽃을 사가는 그 정원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빈이가 꽃집 할수 있도록 이쁜 꽃들을 많이 많이 가져와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꽃집을 해본 것도 수빈이가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의 고충을 알게 됐기 때문에, 또 여름이면 꽃냉장고가 있으면 좋은데, 꽃냉장고가 한 5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수빈이는 그걸 준비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진 꽃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좀 꽃이 금방 시들고 오래 보관하지 못해서, 여름에는 항상 적자를 봤었거든요. 그래도 그것들이 다, 제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소중한 추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꽃집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사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꽃을 고객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물한다는 그분들은 정말 마음이 고운 분들이 아니면 꽃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꽃집 사장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음식점의 전곡은 맛, 세탁소의 전곡은 시간. 음식점은 어떤가? 음식점도 요즘 장사가 잘안 된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의 음식점이 문을 닫고 있다. 이들 모두 엉뚱한 곳에 찔러 총을 했기 때문에 다 죽는 것이다. 적의 숨통을 올바로 보고 찔러야 하는데 엉뚱한 것을 보고 찔러대니 죽을 수밖에. 이것저것 속속들이 찌르는 것이 아니다. 한 방에 끝장을 봐야 한다. 종업원도 친절하고 음식값도 아주 싸고 나무랄 데 없는 음식점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맛이 없다는 것이다. 맛이 없으면 아무리 싸고 친절해도 두번 다시 갈 수는 없죠. 주인은 엉뚱한 곳에 찔러 총을 남발했다. 음식점이라면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우선 맛에 찔러 총을 해야 한다. 음식점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맛이 가장 중요한 전곡이고 숨통이다. 그런데 엉뚱한 곳을 찔러대고 있으니 어떻게 살겠는가?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면 서비스를 제공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이 있다. 요금에 민감한 고객이 있다.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이 있다. 직원들의 친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고객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킴포인트를 맞춰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비스의 장을 열고 있는 문수빈 강사였습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문수빈 강사였습니다. 안녕.